다렌탕 와이퍼 사무총장님과 참석자 여러분, 글로벌 혁신지수 2022를 발표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이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가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5위로 도약한 점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경험하였으나 조금씩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보통 10년은 소요된다는 백신 개발이 이번에 단 10개월 만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창의적인 연구자와 혁신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 키트, 편리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한 워크스루, 정보통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 등은 우수 방역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백신, 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와 디지털 전환이 핵심인 IT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중요 핵심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의 경제 지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였고 한류 콘텐츠는 빌보드 차트와 아카데미상을 석권하며 글로벌 대중문화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와이퍼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한국은 역대 최고인 종합 5위에 오름으로써 우수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한국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 활동에 더욱 매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를 탄소 중립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친환경 정책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통해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온라인화가 본격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을 촉진하고 로봇, 드론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은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와이퍼 회원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한국도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활발히 공유하고 개도국을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혁신지수 2021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